언젠간 슈퍼게미! 호! 오늘은 그냥 갭으로 그냥 어제 미중무역 타결 그냥 날라. 어제 근데 또 옵션 만길이었어. 박스 완전히 깼잖아. 그냥 날라가잖아. 아, 난 이렇게 셀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오늘 하이닉스가 5% 올라와. 내가 뭐 사라 그랬어? 탑핑 뭐라 그랬어? 반도체. 반도체 그냥 찍어줬잖아. 응. 반도체 막 쌌잖아. 떨어졌잖아. 벌써 며칠 전에 2050 막 터치했잖아. 응. 사면 되는 거야. 사, 계속 사라고. 아, 사지 말라 그래. 아, 사지 말라고. 계속 사지 말라 그랬잖아. 진짜 안 샀네? 굿. 오늘 이제 다행히 막 폭등하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수 있어. 오늘 같은 기분을 좀 다운시켜야지. 오늘은 뭐 호하다 끝나. 그냥 다 호야. 뭐 자랑 좀 할까? 어제 이도바이오 오버행 좀 끝난 것 같다고. 어제 좀 사면 될 것 같다고. 그때 한번 했잖아, 방송 소개. 한 달 기다렸거든? 그냥 내가 어제 딱 얘기했어. 오늘 이제 딱 오르네. 어제 최저점이고. 어제 최저점 대비 오늘 34% 올랐다. 크. 이게 뭐야, 이게? 성견지면? 운. 운이지 뭐. 운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뽀록 터진 거지. 나도 반도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어. 그냥 이게 타이밍을 정확히 못 재기 때문에 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너무 쉽잖아. 아, 내가 있잖아. 우리 텔레그램 형들 중에서 아, 사를 때 안 사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 걸러야겠어. 이제 또 신규 모집 해야 신규 모집. 형들은 인사드리고 제가 뭐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힘님 못 돼서 죄송합니다. 한 10명 정도 하고 신규 또 10명 받고 해가지고 다시 좀 이게 채워야겠어. 아, 힘이 안 나.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호응이 돼야 되는데 호응이 안 돼. 그 누가 그러더라. 친구 근데 막 강연도 하고 막 그래. 그러면서 막 돈 받으면서 해. 막 다른 거야, 다른 거. 자기 개발 하는 거 막. 그거 비싸거든? 50만원, 100만원이니까 그걸 내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는 거야. 근데 자기 예전에 공짜로 했었었대. 근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아무 준비도 하고 그냥 공짜니까 막 그랬다는 거야. 차마 또 내가 받을 수가 없어. 이거 받는 돈 받고 그런 순간 이거 그럴 수 없으니까 답답한 거야. 어떻게 좀 무료로 하고 좀 가까이 호응할 사람 없나 이게? 아니 근데 대부분 사람들 괜찮게 해. 우리 그거 투기꾼 박씨 있잖아. 거기 들어오는 돈 거의 90%가 텔레그램 형들이야. 거기서 좀 수익 난 사람들이 조금 보내주는 거야. 그게 보면서 야 후원 많이 들어오네. 뭐 그렇게 생각해서 만들잖아. 후원 안 들어온다니까. 딱 그 형들이 보내주는 거야. 그 이름이 낫닉더라고. 이제 나랑 이제 친하고 막 이것저것 하잖아. 삼촌이 용돈 주듯이 이런 거야. 전두환 막 손자 옛날에 뭐 하면은 뭐 집한채 샀다며 뭐 돌잔치하며 그런 거야. 사람들 오해하지. 근데 타이밍 좋았어. 잘 사서 괜찮고. 하여 그렇다. 오늘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기분 좋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 까야 돼. 주식 조금 줄여야지. 좀 줄이자고 했어. 주식도 줄이고 이 시청자들의 기분을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 돼? 지금 업됐을 거 아니야? 기분 좋을 거 아니야? 야, 냉채 또 맞췄네. 야, 잘 된다, 야. 딱 할 거 아니야? 지금 감사 메일 막 많이 와. 주식 나고 있어요. 잘 돼요. 고마워요. 막 계좌 인증도 막 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좀 줄여야 돼. 이럴 때 기분 다운 시켜야지. 기분 나쁜 얘기 좀 해줘야지. 오늘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저번에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이야기했잖아. 경영자들이 너무 싸게 뺏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 아, 공개하면서 응하지 않고 그럼 버티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예가 있어.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하면서 주주 환원을 빼는 거는 정말 너무 모르는 거야. 지금 가치주 펀드에서 돈 계속 빠져나갔어. 왜 빠져나간 줄 알아? 안 오르니까. 그리고 막 다른 거 있잖아. 좀 뭐 조금 성장한다면 그쪽으로 막 엄청 쏠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이오가 100배 올랐다가 10분의 1 토막났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건전한 시장이야? 우리나라는 주식한다 그러면 다 트레이더로 봐. 트레이더랑 투자자는 전혀 다른 거야. 우리 투자자는 뭐야? 회사에 동업하는 느낌이잖아. 자기가 무슨 식당 차리는데 내가 거기 나도 지분 태워가지고 땅이 커지면 거기서 같이 배당받는 거 아니야. 주식을 왜 하는 거야? 주식 왜 배당받으려고 하는 거야.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배당을 안 해줬어. 근데 워렌 형이 뭐랬는지 알아? 야, 지금 네가 나보다 더 운영 잘해? 아니지. 그럼 자본이 버핏 형이 운영하는 게 좋아? 자기가 기업에서 돈 빼가서 자기가 운영하는 게 더 빨라? 버핏 형이 하는 게 빠르잖아. 그래서 배당을 안 해줬단 말이야. 예전에는 주주 환원을 안 해줬어. 예전에는 주주들은 믿고 기다린 거야.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붙이는 단계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주 환원 해주잖아.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잖아. 그거 똑같이 그 환원하는 효과거든.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한단 말이야. 미국은 주주 환원에 대한 의심이 없기 때문에 가치주들도 각광을 받아요. 현대백화점 이런 것도 있잖아. 주주 환원이 안 되니까 그 가격이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가격. 그거 버틴 케이스가 있어. 그게 뭐냐면 그게 부산가스다. 부산가스 공개 매수를 했었었어. 몇 년 전에, 3년인가 4년 전에 37,000원을 내가 기억해. 근데 이제 소액주주들이 너무 싸다 그래서 버텼어.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알아? 뺏겼어? 뺏을 순 없어. 공개매수 그 뒤로는 배당을 줄여버렸어. 2009년도에 주당 순이익이 185억이었어. 그때 배당을 1,000원 해줬어. 2017년이 450억씩 수익 나거든? 배당 얼마 해준 줄 알아?
500원에 줬어. 배당 성향을 50%에서 10%로 5분의 1로 토막을 내버렸어. 그리고 경영자도 월급 증액하고 예전에 뭐 한 2억 받던 거 뭐 5억으로 늘려버리고 그렇게 됐다. 근데 부산도시가스만 그런 게 아니야. 부산가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 조금 안 되거든? 근데 여기가 들고 있는 현금만 한 2천억이야. 그리고 지분 가치도 있어요. 여기 뭐 차이나 뭐 이런 투자해놓은 거 있어. 그게 한 3천억 돼. 땅이 한 2천억이야. 그럼 얼마냐? 7천억이야, 7천억. 보유 현금만. 거기다가 에비타가 여기가 그냥 실제로 막 돈 들어오는 것도 있지. 그게 800억이 넘어가. 근데 4천억이 이제 넘기라는 거야. 이거 상호시장에 나오면 얼마에 거래될까? 우선 7천억은 갖다가 다 현금화해서 배당으로 빼가. 그러면 그게 얼마겠어? 한 7천억 정도를 배당으로 빼줄 수 있는 거야. 7천억 이미 확보됐지. 그 다음에 M&A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있어. 이게 이런 도시가스 회사들이 추가 투자 넣고 현금 계속 들어오잖아. 에비타에 한 8에서 9 정도가 들어와. 그래서 해양 서라벌 가스하고 경남 에너지가 그 거래가 되는데 이게 밸류가 한 6천억 정도 쳐진단 말이야. 그러면 에비타 아까 그 800억만 치자. 800억에서 9배 치면 얼마냐? 7,200. 그렇지. 그러면은 4천억에 이거에 얼마나 괴리가 큰 거야. 소액주주들은 벙어리 냉가슴인지 이거. 어쩌면 그 여기서 지금 주식 쭉쭉 날아가는데 오늘 부산가서 또 빠지고 있잖아 이거. 그 고통에 인내를 하고 계신 거야. 이 계신 분들이. 이러니 이게 SK인데 대기업인데도 이러잖아. 그럼 왜 이럴까? 법이 그래, 법이. 그 회사 측에서는 법대로 하는데 무슨 문제냐. 그 법을 바꿔야지. 공개매수 하려면 지금은 지배권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가격도 정하고 자기가 모든 룰을 정해. 그 다음에 그걸 안 들었을 때는 소액주주들 물먹이는 방법이 엄청 많단 말이야. 일반 이런 개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 그리고 법대로 하는데 법을 바꿔야 돼. 법을 어떻게 되냐면 소액주주들 측에서 간평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시가로 하게 되면은 싸게 뺏어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 장 힘들고 막 주가 막 폭락할 때 있잖아. 그때 주가가 정상적인 가격이겠어? 회사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돼 있겠어? 아니지. 그러니까 타이밍의 문제.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경영자들은 거기서 여러 가지 빼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단 말이야. 무궁무진하단 말이야. 소액주들은 속수무책이야. 빼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자세한 내용을 증거도 찾기도 어렵고. 계속 회사는 점점 안 좋아지는 거야. 예를 들면 뭐 대주주가 회사 따로 하나 차려. 그 다음에 둘이 쌍방향 거래로 갔다가 계속 한쪽으로 빼주는 거야. 방법이 없어. 주가는 계속 흐르는 거지. 꼼짝도 못 하는 거지. 주식 주가로 하면 안 되고 지금은 간평 시스템을 해야 돼. M&A 시장하고 똑같이 해야 돼. 그래서 지배주주 측 한 명, 소액주주들 측 한 명, 그 다음에 중개기관 뭐 금융위 같은 데서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셋이서 이제 평균값 잡아가지고 하면은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비지배주주들이 반대하면은 아예 얼결도 못하게끔 막을 수 있단 말이야. 해외에서 뭐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 데도 많아. 이런 거는 상법 개정 없이도 금융위 권한으로도 변경 가능해. 뭐가 공정하고 정의롭고 그 뭐라 그러냐? 정의롭고 공정하다며 이게 정의롭고 공정해? 이거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이게 크다니까. 지금 자산 이제 저성장 시대잖아. 지금 PBR 0.2 회사의 자산은 막 1조 막 이런데 막 2천억 1000억에 거래되는 게 말이 되냐?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우리 같이 막 식당 창업했는데 자기가 지배주주야. 그래서 51% 들고 있어. 나 49%야. 어? 근데 자기가 자기 유리한 결정 다 해가지고 그 식당에서 뭐 다 빼갈 수 있어. 근데 그 회사에 내가 가지고 49% 지분 가치가 한 1억 정도 돼. 근데 자기가 2천만 원 받고 떨어지든지 아니면 그냥 뭐 이대로 계속 회사에서 내 이 혼자 빼가는 거 지켜보든지. 그냥 자기 월급 많이 늘려놓고 막 자기는 식자재 하는 거 자기 아들 회사 만들어서 그 식자재 막 빼가고 이렇게 하는 거야. 1대1인 같이 동업했는데 자기가 자기 과반주주라고 해가지고 그 이사회를 자기가 장악한 거지. 근데 법이 또 맞아. 그럼 어떻게 됐어? 열받지. 칼부림나. 칼부림나. 예전에 200억 벌 때는 1000원 배당해주다가 500억 벌 때는 500원 배당해줘. 이거는 왜 보복 아니냐 이런 거는? 반대로 내가 있잖아 자기랑 사이가 안 좋아. 예전에 200만원 벌 때는 자기한테 생활비 100만원씩 줬어. 근데 500만원씩 벌어. 근데 우리가 뭔가 사이가 안 좋지 내가 딴짓 하고 있어 밖에서. 그래서 자기한테 50만원씩 생활비 준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딴짓 하면 안 되지. 이거 이혼각이잖아 이혼각. 이거 누가 참고 사냐. 근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그러지? 아니 법이 그렇다니까 법이. 근데 이제 또 근본적인 문제도 있어. 이게 왜냐면 오너들이 이거를 온전히 좀 이렇게 환원도 하면서 상속을 해야 되는데 상속 재원을 마련할 때 어떻게 마련해야겠어. 적법한 방법으로는 이게 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편법으로 막 하는 거지. 이제 부산가스는 아마 그 회장님이 잘 모르실 거야. 최태원 회장님이 뭐 거버넌스위원회도 뭐 만들고 막 뭐 했잖아. 근데 거긴 너무 그룹이 크니까 너무 그 밑에까지 있잖아. 거기는 야 4천억에다가 소액주주들 뭐 한 지금 한 6% 7% 그럼 얼마야? 10%만 해도 400억이잖아. 그거 더블 쳐준다고 해도 막 그게 몇백억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아예 모르실 수도 있어. 큰 돈 때문에 아니라 그 작은 것 때문에 이런다니까. 이게 SK그룹 이런 대기업에서도 이러는데 조그만한 회사들은 어떻겠냐? 조그만한 가스 회사들 있잖아. 삼틀리 뭐 있어 막 이런 회사들. 배당 안 줘. 그러니까 그 가격이 있는 거야. 여기만 그냥 다 저평가야. 다 지금 막 이렇다니까. 아니 그러면 가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배당을 해주도록 법으로 정하면 안 돼? 그런 것도 괜찮지. 이 정도면 배당을 좀 뭐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괜찮지. 괜찮은데 강제보다는 시스템 자체를 선진국 시스템, 미국 같은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나아. 이제 주주의 권익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나아. 왜냐면 이제 회사 측에서는 배당해 주세요 소액주주도 할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하겠어? 우리 이거 미래 재원으로 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애매한 거야 이게. 솔직히 가스회사에서 그 미래 재원은 말이 안 되는데 누가 볼 때는 아니 지금은 가스회사지만 나중에 뭐 신사업할 거야 뭐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문제들이 있어.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우선은 내가 첫 번째는 회장님들 좀 마음 편하게 상속세를 갖다가 기업 승계할 때 좀 확 낮춰야 돼. 거의 없애다시피 낮춰야 돼. 상속세를 좀 없애주고 주주 환원이 잘 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거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공개매수 상장 폐지할 때 가격 공개매수가 자체를 갖다가 그 대주주 그 지배주주가 그냥 혼자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합의 기구를 통해서 하면 된다니까. 그리고 소액주주들이 여러 가지 좀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것들 좀 해놓고 그리고 배임 횡령 같은 거 있잖아. 배임 횡령 같은 게 있으면은 강제로 지분 매각하게끔 그냥 그럼 배임 횡령 안 일어나지.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이 되려면 주주들이 많아져야 돼. 건전한 투자 문화가 활성화돼가지고 주식 투자하면은 주식 투자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지금의 그 트레이딩이 아니라 지금 나도 막 트레이딩 막 이렇게 하잖아. 저 냉철 보면 저 새끼 트레이더야 투자자야 막 이런 거 있잖아.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유튜브를 한 목적 중에 하나가 좀 이걸 알리자. 건전한 투자 문화가 점점 더 넓어지자. 그냥 온 국민이 지금 이렇게 주식 투자자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떻게 됐어?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 가질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이 이런 거에 여론 몰이가 안 돼.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주식하면은. 아직도 다 바이오나 하고 주식하면 투입꾼인 줄 알고 인식이 안 좋아. 근원적인 것부터 법부터 바꿔야 돼. 결과는 공정하고 정의는 그거 있잖아. 그거 입만하지 말고 좀 하라고. 부산가스의 주주님이 나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주셨어. 한번 읽어볼게. 단은 아니고 좀 줄여서 얘기해볼게. 수년 전부터 최태원 회장님은 SK그룹의 딥체인지, 뉴 SK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고민과 문제점을 기업과 사회가 함께 해결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가 기업의 중요 사항이라고 합니다. 좀 관심 가져달라. 회장님. 회장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안 올라가실 수도 있어. 밑에 경영진들이 있으니까. 부산도시가스는 SK그룹의 에너지 관련 중간 지주회사인 SK E&S의 자회사입니다. SK그룹으로 보면은 아주 뭐 미미한 상장회사인지라 회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두산 보스가스는 위에 열거한 회장님과 SK그룹의 경영 철학이나 방침하고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한 거리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좀 나쁩니다. 좀 세게 썼는데 좀 순화해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좀. 주주님들 나 한 주도 없어. 일부러 안 샀어. 왜냐면 이 얘기 하고 싶어서 안 샀어. 내가 주식 사고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렇잖아. 6년 전이 2013년 주당 37,500원으로 공개 매수를 하고자 했으나 23%의 주주들이 헐값이라면 응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생깁니다. 2013년 주당 1,000원이던 배당이 지금은 이제 500원으로 줄, 순이익이 200원. 아까 내가 다 한 얘기야. 개인 주주들은 이런 행태를 공개 매수 실태에 대한 보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지 사실은. 누가 봐도 결론은 뭐냐. 공개 매수를 해주십시오. 좀 정당한 가격에. 다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깝치잖아? 이거 조단이 나와. 20, 30%가 아니라 몇 배가 차이 난다니까. 1조짜리 막 2천억. 지금 이거 4천억이잖아. 아까 내가 그 얘기한 것만 봐. 벌써 1조 한 5천억 정도 되잖아. 거의 4배 차이야. 4배 차이. 이거 PE 시장에. 아니면 나머지 지분을 저한테 파십시오. 제가 1조에 사겠습니다. 주주들한테 4천억한테 팔라고 하고 주주들이 1조에 산다고 하면 그럼 팔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일주일에 팔아주십시오. 공개 매수를 하되 좀 납득한 가능한 가격으로 공개 매수 해주십시오. 회장님한테 그 고통을 겪고 있으니 3년이다 3년. 3년 동안 오히려 떨어졌어요. 회사는 그렇게 성장하고 자본 팍팍 쌓이는데 모범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거야. 법도 이제 우리가 바뀌도록 노력을 해야 돼. 국민들이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를.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정말 연구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고 회사에 그런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는데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우리 아들이 아빠 바이오인 것 같아. 바이오 산 사람들 돈 벌고 그게 정당하게 되는 거고 이거 산 사람들 돈 잃으면서 바보 취급당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야. 이런 현실을 좀 바꿔야 돼. 이게 그 돈이 다 어디겠어. 국민연금들 들고 있잖아. 국민연금이 만약 그 회사 지분 들고 있어. 공개 매수해서 뺏어가잖아. 국민연금 그 국민들의 자산이 강탈당하는 거, 당하는 거야. 지금 국민연금 수익률 안 나오고 지금 다 엉망으로 되잖아. 근데 이렇게 회사의 값어치가 주주도 하늘이 잘 되잖아. 국민연금 수익률 그냥 올라가. 이거 국민들 돈을 그냥 뺏어가는 거라고. 이거 강도질이랑 똑같은 거야. 이거 쌍값에 자꾸 뺏어가는 거, 아들 회사 만들어가지고 아들 회사로 밀어주게 해가지고 합병시키는 거. 실제로 봐라,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딱 그 사태였어. 근데 그저 내 친구 중에 공무원이 있어. 높은 직급이야. 그 나랑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문제가 없을 때였어. 얘가 이제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나 이거 삼성물산 이거 가져가는 거 강도질이다 이거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은 대주주 지분이 많은 거는 높게 쳐주고 소액주주들 많은 거는 지분 같이 작게 쳐주고 그래서 합쳐버리고 그러면 소액주주들이 뭐에 털린 줄 모르는 정도로 털리는 거 아니야. 외국인 주주들 막 난리치고 난리 났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 법에서 법으로 땅땅땅 해가지고 외국인 주주 땅커피 터지면서 갔잖아.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지. 그래서 그 적폐 물고 그거 약점 잡아가지고 최순실 잡아가지고 그걸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잘못됐다고 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고쳐야 되잖아. 고쳤어 안 고쳤어? 하나도 안 고쳤어. 이게 무슨 공정이고 이게 무슨 정의야. 대풀 뜯어먹지 말라 그래. 교통사고 뭐 나고 뭐 이런 거는 즉각 즉각 바꿔요. 국민들이 이해를 하니까 표랑 연관이 되니까 눈물 몇 번 짜면 돼 그냥. 법이 정당하고 상관없어. 근데 그거 잘못됐다며 온 국민에 막 벙벙 떴잖아. 그럼 잘못됐으면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맞아 아니야. 합병할 때도 공정가치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시가가 아니라 주가가 아니라 한쪽은 강제로 눌러버리고 한쪽은 띄워버리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대주주가 유리하잖아. 그 가장 큰 거가 스타트를 거기서 끊었단 말이야. 그 전에도 비일비재 내가 얘기한 거 막 저거 해 이거 좀 위험해 막 여기서 고소 들어올 수도 있어. 대기업들이 다 그렇게 했어. 근데 그게 내가 얘기했잖아. 상속세가 좀 근원이야. 상속세가 문제니까 재응용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어쨌든 간에 앞다는 몰라도 보이는 거는 고쳐야 될 거 아니야. 또 애기 타고나고 한 것도 즉각 막 다 바꾸면서 왜 이런 건 안 바꾸냐고. 적폐 중에 적폐라면 삼성물산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 이거 주주들 이거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내가 그런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는 게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봐. 주식시장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없고 주주 환원도 잘 되고 해봐. 국민연금 수익률도 올라가지. 우리 열심히 국민연금 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분 털리잖아. 봐, 삼성물산 사태로 지분 털린 거야. 국민연금 완전 털렸단 말이야. 아무도 분노하는 사람이 없어. 왜냐? 바로 내 주머니에서 뺏어가는 게 아니라 쿠션 몇 번 먹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이런 거 분노해야 된다. 나는 그때 분노했어. 그 친구 공무원 친구한테 얘가 이해를 못하더니 아유 그렇게 볼 건 아니고. 근데 내가 말해도 이해를 못하더라고 얘가. 왜냐면 그전부터 본 적이 없으니까 지분이 뭔지에 대한 것도 모르는 거야. 주식투자 겁나 열심히 해. 비상장 바위 몰빵 치러 갔어. 참 너무 가슴이 답답하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언어들이 막 마음대로 전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어. 근데 너무 더뎌. 근데 이번 정부 들었을 때 사실 투자자들 중에서 이거를 기대를 엄청 많이 한 사람들 많았어. 정의, 공정 기대했단 말이야.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주식시장에서는 정의, 공정에서 오히려 백스텝했어. 이번은 요만큼도 안 됐어. 나는 사실 이럴 줄 알았어. 왜냐면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이해도도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이 법을 바꿔야 돼요. 정치인들이 바꿔야 돼. 그런 사람들한테 표를 모아줘야 되고 정치인도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오너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람들 그렇게 원한 사가지고 있잖아? 절대 그거 오래 못 가요. 원한 사가지고 우리나라 막 부자들 막 욕하는 그거 왜 그런 게 생겼겠어? 대기업들 막 욕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이런 것도 솔선수범 해야지. 앞에서 막 웃으면서 어디 막 연탄 배달하고 막
가증스럽다니까. 남의 거 정당하게만 챙겨주라. 정당하게 더 달라는 거 아니냐. 뭐 1조 5천억짜리 1조 5천억 달라는 것도 아니야. 1조 5천억짜리 한 20, 30%만 할인해도 그냥 그나마 아유 뭐 이 정도면 뭐 다른 데보다 좀 잘 쳐졌다 학교. 아 50%만 줘도 그냥 아유 이 정도면 양반이다 나오겠다. 그게 아니라니까. 어떻게든 그 개미들 있잖아, 등골 빼가지고 개미 도살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개미 도살자들. 유튜버들도 보면 탁 닿다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하는 사람 유튜버가 누가 있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아무도 관심 없어. 다 개미 도살자들. 그냥 유튜브 해가지고 밑에다가 뭐 상담 유료 상담하고 뭐 무슨 강의에 50만원 내놓으면 내가 너 주식 잘하겠는지 사기나 차치고 전부 다 그거야 그거. 근데 그런 것도 인기가 더 많아. 다 그거 가서 보고 있어. 내가 앞으로 유튜브를 한 목적도 그렇고 좀 더 바른 문화가 커지는. 나는 그거는 믿어. 아, 우리 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본인이 잘 좀 할 때쯤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돼 있을 것이다. 그걸 믿고 이제 우리 아들 가르치는 거야. 그때도 만약에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한국 주시장은 포기야 나는. 안 해. 우리 아들한테도 무조건 해외 미국 것만 해라. 처음부터 그냥 미국 것만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미국 것만 하자. 한국 건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의미가 없잖아. 이렇게 털리고 저렇게 털릴 건데 그걸 내가 왜 이걸 하고 앉았냐. 이 기울어진 거를 갖다가. 이거 앞으로는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 시장에 미래는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절대 해소 안 된다. 내가 나서야겠다. 내가. 누굴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같은 투자자 동료들을 위해서 나라도 나서야겠다. 그게 내가 유튜브에 한 목적 중에 하나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면 어떻게 되겠어? 날아가지. 사랑가!